자, 제가 첫 번째 사연을 만나봤고요. 이제 이어지는 사연들, 정말 많은 사연들이 오진 않았지만 그중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또 몇 가지 사연들을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뭐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그렇죠. 진행해보도록 하죠. 꼭 영상을 같이 첨부해서 무겁게 가는 것보다는 그럼요. 그냥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자잘자잘한 소위 뭐 정말 아주 작은 고민거리라도 저희가 고민거리요? 다,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잖아요. 아, 그럼요. 이현우에서 스태프님께서 한번 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일단 골드에 거주하고 있는 원딜러입니다. 제보자 이태현. 이태현 씨. 예. 뭐 얼랭 때 제이스가 멋있어 보여서 제이스만 하다가 골드를 찍고 원딜만 하고 있습니다. 아, 원딜만 하고 있다. 정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정말 길어서 약간 이렇게 짧게 읽으면 원딜러로 온 지금 만나는 서포터마다 하나같이 이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서포터는 골드 구간에 없는 건가요? 아, 팩이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 혼자 바텀라인전 2대1을 다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야. 골드 구간 서포터님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 찢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은 영상이 있었으면 무조건 유죄예요. 이분은 무조건 유죄예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멘탈 게임인데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진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아하는 우리는 팀이잖아요. 당군 형이 엄청 못할 수도 있어요. 둘이 같이 게임하는데 당군 형이 진짜 쓰레기처럼 못한다고 해요. 아직 삿대질 하지 말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당군 형한테 막 반말을 하면서 형! 형은 원래 이렇게 못해요?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약간 진심 같은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당군 형이 못해도 당군 형 괜찮아요! 파이팅!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더 기분 나쁜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연을 보내주신 했습니다만은 이런 마인드는 사실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태현님. 본인도 골드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럼요. 티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티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만나는 상대마다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내 원딜이 문제인 거다. 맞아요. 조금만 이런 오만함과 거만함, 방잠을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골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연을 찢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약간 액션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태현님을 뭐 절대 막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지는 뭐 가벼운 사연 또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무려 미국에서 사연을 보내셨어요. 이분이 외국에 산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제목이 팬사입니다. 팬사. 판사가 아니라 팬사. 팬사. 좀 팬사. 있어 보이는데요? 네. 팬사. 제보자님. 아, 나사, 맨사 이런 느낌처럼 팬사. 좀 조용히 좀 해줄래요? 네, 알겠어요. 아재 개그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짜증날 것 같으니까. 네. 자, 제보자님은 이제 조셉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사는 조셉이에요. 라인전을 이기고 한타를 지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라인전을 지고 한타를 이기는 게 더 좋습니까? 약간 좀 이런 거 이거 보면서 딱 그 느낌 떠올랐어요. 어떤 거요? 외모가 좋은 게 좋나요? 그러니까 외모와 성격. 외모가 좋고 성격이 나쁜 게 좋나요? 외모가 나쁘고 성격이 좋은 게 좋나요? 본인은 어떤 게 좋습니까? 어려워요. 여자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당연히 라인전도 이기고 한타도 이기는 게 좋죠. 둘 다 이기면 좋은데 굳이 하나를 꼽자면 이렇게 빠져나가지 말고 꼭 이렇게. 하나를 져야 된다면 라인전을 지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모 성격. 그러니까 외모를 지겠습니다. 외모가 라인전이니까. 아, 외모보다는 네. 성격이다. 예. 그러니까 한타가 더 중요하다. 저 한타를 이기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결국 멀리 봐야 되거든요. 당군 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니, 와이프는, 당군 형 같은 경우는 어떠냐고요. 지금 와이프는 아, 당군 형도 곧 결혼하신다면서요. 저는 라인전 외모입니다. 한타. 저는 외모입니다. 라인전이 중요하다. 아, 저 무조건 외모죠. 한타는 아직 성격은 모르죠. 성격은 고칠 수 있어요. 형 아직 한타는 안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 결혼부터 한타예요. 형 아직 한타는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외모입니다, 여러분. 라인전 잘 되면 한타 잘 될 것 같죠? 제자친구의 외모는 출중합니다. 그러니까 라인전 잘 되면 한타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꼭 그렇지 않아요. 라인전, 그러니까 이 조셉님이 보내신 거 결국엔 라인전이 중요하냐 한타를 중요하냐는데 그렇죠. 클템님, 그러니까 이현우 해설이 답변해 주시기를 한타가 더 중요하다. 한타를 이겨야 결국 그게 게임 승리와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라인전을 이긴다고 게임 승리가 그렇죠. 연결되진 않아요. 예. 한타에 도움이 될 뿐이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타를 이기는 것이 LOL의 또 5대5 게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으쌰으쌰 네. 같이 하고. 이런 또 저희가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셉님도 해외에서 정말 어렵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폴더 인사.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폰으로도 이렇게 팍. 네. 자, 이번에 또 본격적으로 이번 영상과 함께 이분은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본인이 직접 영상을 녹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유죄, 무죄 판결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또 무거운데 그것뿐만 아니라 진짜 나의 어떤 슈퍼 플레이. 아, 그럼요. 얘가 페이커만한 플레이를 했다. 네. 이런 어떤 정말 멋진 장면도 다 봤거든요. 페이커가 다 안 되더라도 예. 클템 정도만 돼도 돼요. 아니면 당군형 정도라도. 아, 제 거는 또 나 매기는 거야? 아니요. 아까부터? 단신 있잖아요, 단신.
장군형의 리신 정도라도 뭔가 네. 슈퍼플레이가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 봤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또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분의 성함을 이제 저희가 밝히기에는 본인이 밝히지 말아달라. 남모 씨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롤판사. 네. 사연이 네. 기가 막혀요. 예. 한 줄 딱 적어주셨어요. 그렇죠. 이 정도면 슈퍼플레이 아닌가요? 자신감이 벌써 여기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플레이를 했길래 뭐. 자,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이 슈퍼플레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에서 신짜오와 야스오님이 라인전을 하고 있고 본인이 직접 녹화를 하신 거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영상의 어떤 그 질 자체는 그렇게 그렇죠. 높진 않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산점이죠. 자, 일단은 상대 탑라이너가 신짜오고 본인이 야스온 거예요. 예, 템 자체는 뭐 서로 크게 차이 나진 않고요. 뭐 레벨이나 뭐 한쪽이 되게 망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점화를 든 상태인데 지금은 신짜오만 점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티어는 한 골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라인전 펼치고 있는데 신짜오가 좀 수풀에 숨었어요. 예, 신짜오가 점화가 있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K각을 노리는 것 같아요. 나만 점화가 있다. 예, 서로 점화가 있으면은 야스오도 셀 텐데. 그리고 지금 스킬을 좀 쓰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딱 가까이 왔을 때 팍 치겠다. 자, 보겠습니다. 자, 창을 이제 빛나게 만들겠죠, 신짜오가? 자, 일단은 신짜오가 창을 빛나게 만들고 가야죠! 들어왔어요! 니 조개! 싼 조개! 띄우고! 뭔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자, 보겠습니다. 체력은 여전히 없어요, 야스오. 그리고 전매 썼는데 띄우고 궁극기! 빨리 뛰기를 시전했고 이야! 그러면서 야스오가 예, 굉장히 임팩트 있는데 장면 자체는 예, 짧지만 서로 간의 어떤 주고받는 합 자체는 멋졌어요. 그러니까 임팩트 자체를 보면은 처음부터 좀 신짜오에게 많이 맞고 시작한 이 야스오님께서 체력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가 막힌 전멸과 함께 궁극기 사용으로 인해서 이것을 체력상을 완전 역전시켜버려 상대를 잡아내는 장면, 이런 임팩트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또 전문가적인 식견 들어갑니다. 신짜오가 점화가 있고 먼저 저렇게 선타를 칠 수 있는 상황이면 이건 신짜오가 일단 이겼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실제로 때 실제로 지금 여기 상황에서도 체력 빠지는 걸 보시면 서로 공템이다 보니까 먼저 맞았을 때 데미지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자, 제가 좀 느리게 볼까요? 네. 자, 여기서 이 조개! 니 조개! 센 조개! 여기서 일단 끝난 거예요. 두 가지 아쉬운 장면 남았네요. 어떤 아쉬운 장면? 첫 번째, 선점화 걸었어야 돼. 아, 신짜오가 선점화를 걸었어야 된다? 일단 선점화 거는 게 킬각의 가장 보통 핵심이거든요. 나중에 점화, 뭐 정말 마지막 뭐 체력 없는 거 마무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선점화를 걸고 대교환을 해야 뭐 체력 차는 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순간 토끼를 넣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좋아요. 딜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렇죠. 일단 선점화 살짝 아쉬웠고 두 번째, 궁, 허공. 허공에 한번 이거 보셨죠? 신짜오가 상대방이 그렇죠. 그걸 허공했었고 야스오님이 잘 피하신 건지 야스오님이 이게 어디 구간이 어디라고 했죠? 골드 구간 얻어 걸린 겁니다. 신짜오가 점화를 써서 쫓아 그 전멸을 써서 쫓아가는데 그중에 빨리뛰기 그리고 또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여기서 미니언들이 어그로 너무 많이 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스오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저 상태에서 막 발동 스킬 발동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요 저게. 요게 이제 본인 슈퍼플레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왜 웃으세요? 아니요.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분 아니 형 말에서부터 이게 지금 본인 슈퍼플레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말이 이랬잖아요. 팩트잖아요 팩트. 그러니까 팩트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사실은 제 티어도 네. 높지 않지 않습니까? 네. 골드인데 제가 보기엔 이런 플레이는 슈퍼플레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팩트가 굉장히 있었고 물론 신짜오의 실수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플레이 신짜오의 실수를 캐치하고 그 이후에 야스오가 굉장히 침착하게 전멸까지 쓰면서 궁극기 띄우고 살아나는 장면 이건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신짜오의 실수와는 상관없이 슈퍼플레이가 맞긴 맞아요. 신짜오의 슈퍼플레이 궁 한번 허공에 그냥 빗나가지 전멸 써서 빨리 뛰지 신짜오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 타연의 티어는 사실 슈퍼플레이다 아니다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플레이에 있어서 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 얼마나 재밌었는가 뭐 여러 가지 정말 종합점수 이 등급 높게 보고 싶어요. 골드 골드 네. 이런 사연도 여러분들 골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골드가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브론즈 실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골드 정도면 낮은 티어 아니거든요. 이번 시즌 골드 못 따셨잖아요. 다 봤어요. 그래요? 아, 의외네요. 아, 나 입 넣을 뻔했네. 골드 못하신 줄 알았어요. 아, 골드 받았습니다. 승리의 시비로 받았습니다. 아, 예, 그렇네요. 저는 항상 골드를 받고, 어떤 사연 보내주신 이 남모씨. 예. 남모씨. 어쨌든 정말 열심히 하는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 저희 티어는 골드로 정해드렸습니다. D, C, X5!
사연 보내주신 분 실버래요.